대응 R&T 불기소 처분 이유서입니다. 대응 R&T 경영자가 불기소된 뒤 많은 기업들의 로펌들이 이 불기소 이유서를 구하려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에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업체 경영자가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불기소 이유서가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회사 대표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염 환자 16명의 집단 발병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창원의 두성산업.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인데 공장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간판이 있던 곳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공장은 다른 업체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성산에서 다 나왔는데 우리 거라 이거는. 인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두성산업은 공장 설비의 70%를 경쟁사에 매각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승계시켰다고 합니다. 두성산업이 없어지면서 으로 이제 고용 승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거기 그 일부는 있긴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네. 일부 인수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두성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또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이직해서 하고 있고. 두성산업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설비를 매각했다며 앞으로는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의견서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1차 벤더로서의 지위와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경쟁 업체에 그냥 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변호사 이유서에 쓴 거는 약간 네 봐달라는 거죠. 네. 네. 우리 회사 힘들었다. 네. 한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제 단체들도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로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방에 치중하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하여튼 중대 그 산재사고의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을 하되 이걸로 어떤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점을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져서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또 터지고 있잖아요. 대형 재해가. 네. 우리가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살인죄가 이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이걸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법을 제정했고 좀 더 시간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입법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대재해 그 처벌법 제정의 취지와는 굉장히 엇나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런 것들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뒤안시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일까? 대표 발의자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이 MBC 피피스톤에서 예. 나왔는데 저희가 네. 중대재해처벌 개정안에 대해서 누구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피피스톤으로 얘기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는 총 519건. 고용노동부는 이 중 194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입건해 33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환이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의 네. 김현식 PD입니다. 네. 저희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몇 가지 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아, 저희가 지금 시행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지금 그게 아마 그 검찰 수사 지휘를 우리가 봤는데 네네. 그 포렌식이나 뭐 워낙 그 방대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그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수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3건 중 단 6건만 기소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반복해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켰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전후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대규모 노무법인 컨설팅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들을 취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 처벌만 받고 중대처벌은 피할 수 있다라는 조치들 시행한 것이 가장 큰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식들도 실제로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의 방향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중대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 조치와 관리들을 했던 거죠. 대기업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 법률이 제정돼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제 설례나 판례 등등이 정리가 안 되었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습게 아는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노동자에 대한 죽음, 시민의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장기간 방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현직 검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재사고에 책임 있는 자는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다양한 재해 원인 중 어느 일방만 부각하여 처벌만이 해결책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나머지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문제다라는 것을 그분들 입장에서 언명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측에서. 일단 검찰은 국가로부터 기소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을 통해서 범죄를 만들었으면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 거죠. 거기서 무죄가 나오고 유죄가 나오고 해야지 판례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 법의 모호성을 풀어내는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많은 사례들의 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좀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법 자체의 내용은 사실 이 앞단에 열심히 예방을 해라. 예방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난다면은 그 노력의 적정성을 보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법인데
사람을 살리려는 이 예방에는 우리 온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처벌을 회피하기보다는 예방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더 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나 약간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법제도 1년 시행하고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전환 정책을 내는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내 것도 그냥 기소됐다는 건데, 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직. 아직 처벌 기업이 나오지. 그럼요. 나오지도 않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방 중심의 정책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1998년 영국의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출근 첫날 사망했습니다. 24살 청년 사이먼 존스였습니다. Our first reaction was just shock. We couldn't believe this had happened. We didn't know that he was even there in a dock. We couldn't. That was initially. That can't be true. It must be another Simon Jones. How could he possibly be there? Then we looked into it and we found that he'd been sent there by employment agency. 직업 소개서를 통해 부두의 하역장에 투입된 사이먼은 안전 모드 쓰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When we looked into it, we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corners being cut and things being saved, money being saved at the putting workers at risk. There was no reason for this crane to be there. They were taking out grain. They didn't need to have this crane. It shouldn't have been there. But it would have taken someone half an hour or something to change it. They didn't want to spend that money, so that's why it was on. And we found time and time again all these corners being cut and workers being put at risk. Because of profit. 당시 영국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이먼의 친구와 가족들은 사이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o it started with that and also we wrote to members of parliament. So Simon's friends in Brighton wrote to every member of parliament in the UK at the time, also to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Tony Blair, you know, pointing out that this was something scandalous, that hundreds of people every year were being killed at work and nothing was being done about it.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재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사업주를 처벌해달란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영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회사를 과실치사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And that was the first time someone had ever in this country won a judicial review to ensure that someone was prosecuted for corporate manslaughter again when they decided they didn't want to. So that was a major victory. And a lot of the groups in, that are campaigning around health and safety for work in Britain were very pleased. They were involved in this, obviously. And they were... 2007년 영국 노동당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과실치사로 책임지게 해 기업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It imposes a form of homicide liability onto companies and organizations whose activities caused the death of workers or of members of the public or consumers or anybody else. It sits alongside existing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and it imposes much higher or more serious levels of punishment than thos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do. 기업 살인법으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법원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었습니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since 2010, we have had a conservative government who has tended to be perhaps more aligned with business interests and more sceptical, perhaps, about measures like the corporate manslaughter legislation. But they have not taken any steps, really, to remove that legislation, probably becaus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cidents over time that have made it quite difficult for them to do that. 지금 영국 보니까 다 뭐 자율경영으로 하더라, 자율통제로 하더라.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천지 차이야. 거기는 기소율도 엄청 높아요. 처벌률도 높고. 기업살인법으로 실제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더 해가지고 실제로 떨어지고 뭐 평가도 제대로 되고 하면 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도 안 된 이 법을.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동력 삼아 제정됐습니다. 용균이 엄마 김미숙 씨는 당시 29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용균이 일은 아픔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와 그 아픔까지 저에게 전이가 돼서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1년에 11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만든 법인데도 유가족은 다시 거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뱃속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검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발 본연이 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멈칫거리는 사이 제2, 제3의 용균이 엄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금희 씨와 아들을 잃은 용균이 엄마가 만났습니다. 누가 그냥 딱 떼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유, 또 나 같은 사람 또 나왔네. 아유, 잘 버틸라나. 임신도 한 상태고 엄마도 많이 아픈 상태고 참 참담하죠. 유족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근데 좀 어떻게든 힘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적에 아빠를 잃은 아이입니다. 목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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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순해요 진짜. 아이고 목욕하자. 잘 안 울고 제가 하도 많이 울어서 아이고 안 우나 봐요. 금희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냥 아빠가 일을 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왜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고 엄마가 그걸 너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처벌보다 자유를 중시하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몇백만 원의 과태료로 대신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볼 건지 아니면 안전 예방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노동자들은 떨어지거나 깔리고 질식해 숨지고 있습니다.